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네. 아,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의 특징들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어떤 그 조치를 했냐면요. 일단 정렬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엑셀에 있는 정렬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쉽게 되거든요. 이렇게 정렬을 이런 식으로 네.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규칙적인데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후보, 1후보 내용을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또 찾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어떤 걸 가지고 오름차순 해보고 또 이걸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제가 이게 양쪽이 다 비슷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그러면은 일단은 좀 이제 판별을 해봐야 되니까 적당하게 넣고 적당하게 빼서 원래 오차가 있을 원래 모양 원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어떤 통계학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호기심에 20대 총선처럼 비슷하게 좀 오차를 일부러 한번 줄여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냥 이 20대하고 21대의 네.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네. 사전 지지율하고 당일 지지율 차니까 그러니까 20대처럼 좀 소박하게 네. 좀 이렇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네. 문제를 고민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제로 왜냐하면 적당하게 다들 크고 적당하게 다들 작으니까 이걸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그 후보가 한쪽으로 이제 편향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반대 값을 넣어가지고 한쪽은 또 이제 1후보는 줄이고 이 후보는 또 늘리고 해가지고 좀 이제 그 20대처럼 조금 이제 오차는 작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아주 극히 통계상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임의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 그것도 내가 좀 네. 정말 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큰 쪽은 좀 빼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좀 그 다음에 좀 그 큰 쪽은 좀 빼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 그 저 한국당 같은 거 좀 늘려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일종의 그걸 보정이네 보정 네. 교정 보정을 해봤습니다. 예, 보정 그걸 보정이라고 하죠. 네. 교정을 이제 그런 호기심에 출발했네요. 보정을 해보자. 네, 네. 그래가지고 이상적인 상태는 20세기로 가 20세 20대 총선으로 20대 가자. 총선처럼? 네. 해보시죠. 네. 재밌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서울 지역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대체로 봤을 때 평균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요, 여기서 바로 여기 평균값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하단에 보면 예, 예, 평균값이 12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12.42.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2% 뺀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네, 그냥 뭐 아주 상식적이네. 네, 13% 빼면 마이너스 되고 조금 복잡해지니까 여유 있게 12%를 뺐습니다. 그 평균값 한번 내보시죠. 조금 전에. 네, 요거 요렇게 네. 드래그 하면. 합계도 나오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예, 여기서 평균이. 이제 여러분들 요것의 평균값이 12.45입니다. 네네. 그 12.45란 이야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플러스니까 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12.45%가 플러스다. 네. 그리고 여기는 통합당은 예, 평균적으로 예, 당일 투표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보다 커서 마이너스가 나오니 여기다가 플러스로 12%를 대주자. 네네. 이렇게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보정값. 네, 보정값을, 예, 보정값이라게 나왔네요. 여기 보정값을 그렇게 줬습니다. 보정값을. 이제 12%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2%를 한번 넣어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뭔가를 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은 12%를 넣는 것부터 시작했네요. 네. 예. 근데 그 12%를 어떻게 했냐면요. 3당에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당에는 별 영향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1당 후보만 12% 줄이고 2당 후보만 12%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그래프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쪽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제가 평가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뭐 같이 보시면은 아마 아실 텐데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정상처럼 게, 보이는데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20대입니다. 20대 총선인데 이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들쭉날쭉하죠. 이게 조금 이 크기를 똑같이 맞춰줘야 이제 더 비교가 용이한데 간격을 비슷하게 맞췄을 경우에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요게 가만 계시 보시죠. 요게 20대. 네. 20대의 1후보, 2후보, 3후보 사이에 사전 빼기 당일의 지지율의 표심인데 요게 21대입니다. 네네.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우리가 선입견을 안 드릴 테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뭐 이 정도면 오차범위다, 오차범위. 감내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이 납득이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다. 네네.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12% 보정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아까 그 인원을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 후보 투표 갈 열 사람과 한국당 후보 투표 갈 열 사람이 어떤 지역은 공통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떤 지역은 일곱 명이 가려다가 안 가고, 어떤 지역은 일곱 명이 안 가려다가 가고, 어떤 지역은 똑같이 세 명이 갈까 말까 하다가 이쪽은 더 가고, 갈까 말까 하다가 이쪽은 더 딱 똑같은 그 숫자가 안 간 겁니다. 서로가 어떻게 마음이 통하고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그 같은 지역 사람이 약속이라 한 듯이 일정 비율 빠지고 더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 12%를 큰 데는 빼주고 적은 데는 대해줘야, 보정을 해줘야 정상이 돌아오더라. 네. 이 12%가 용이잖아요. 네. 이게 의심을 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그 그때 의미를 가지는 분석하면서 거지. 그런 직관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 일단 첫 번째 보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첫 번째 보정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정상적인 정도의 오차 범위를 보였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걸 그 이제 이런 분석을 들어갈 때는 이미 이틀 밤을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하던 차였습니다. 상당히 피곤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돌아버렸네, 머리가. 네? 그걸 스쿠업이라는. 뭐랄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그 뭐랄까, 탐구하는 그런 그렇죠. 호기심이랄까? 근데 이게 언론에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도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갔으니, 뭔가 내가 뭐 어떤 선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희열도 약간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이제 시민들의 주권을 표현하는 그 표를, 그 투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게 조작의 의심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뭔가 더 확신이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피곤해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이제 또 계속 이것저것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슈아님의 이제 기억 이렇게 보면은 요 단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추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보정값을 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문제는 이게 한 단계 도약하는 단계거든. 근데 이게 상당히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분석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좀 저도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 결국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 뭐 발견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큰 결론이라는 것이 12% 보정값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됐다 보면 되겠네. 네. 그죠. 계속해 보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기쁨은 잠시였고,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면요. 12%로 했더니 안 맞는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가 12%로 다시 해볼게요. 자, 12%로 똑같이 했더니 또 이제 울퉁불퉁 불규칙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 지역에 12%를 주니까 또 이게 이상하네. 예. 여기가 어디 지역이냐면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 아, 대구구나. 예.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는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르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분석을 더 해보면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다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를 넣었는데 네. 서울은 정상적인 분포가 20대처럼 나오는데 네네. 나머지 지역이 안 나오고 네. 나머지 대구 같은 경우 8% 나오니까 네. 아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 같다. 지역 간 뭔가 다른 보정값이 적용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은 바로 8%를 적용한 게 아니라 뭐 13%도 해보고 7%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전 당일이 차이가 적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사전 당일 차이가 너무 적으면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이날 이날 똑같을 이유가 있냐? 너무 적으면 좀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당일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게 더 정상인 상황인 겁니다. 왜냐? 같은 지역 사람들이 같은 성향에 가진 사람 그 사람들 비율도 똑같은 사람들이 뭐 사전에 가고 당일 가는데 그 부분이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표본 집단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만 명, 2만 명 되게 되면은 네네. 무슨 좌파가 몰려가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 그 통계학을 조금만 보더라도 표본 집단이 만 명, 2만 명, 10만 명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시위, 뭐 우파 시위가 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지역구의 전체의 그 많은 크기의 숫자에 비하면 뭐 50명 정도 그건 크진 않거든요. 표본 이렇게 집단, 크게 표본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하고 같은 특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건 뭐 기본이니까 네. 표본 집단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게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은 이제 8%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지역이요. 이렇게 보정값이 다 달랐습니다. 달랐으면서, 달랐다는 걸 이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느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보정을 했더니 원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작의 정확이 확실한 어떤 확신감. 확실히 조작이 됐다. 이런 확신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왜 지역마다 다른가? 왜 지역마다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방법을 썼을 경우에 똑같이 낮거나 똑같이 높으면 이걸 이제 뭔가 그렇게 된 원인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보세요.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어떤 지역은 4%입니다. 어떤 지역은 8%인데 이게 9%, 6%, 7% 이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 똑같이 4%니까 다 대체로 맞고 어떤 지역은 똑같이 이게 또 약간 오차도 아니고 훌쩍 뛰어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12%로 하니까 또 딱 맞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부산과 대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한 개의 선거구 지역을 대구하고 경남은 또 한 그 가까운 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일 수도 있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까? 네, 그럴 네.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그러니까 서울 경기면 서울 경기 그 인접 지역도 있잖아요. 인접 지역은 있는 사람들은 또 성향이 비슷할 수 있는데 딱 맞아 떨어지게 보정값이 전혀 다른 보정값이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작이 지역 단위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 단위에 딱 그 지역을 딱 서울 경계선 딱 경계선 그 모양대로 정확하게 어떤 특정의 어떤 그 조정값을 보이는데 그 바로 있는 옆의 지역은 이게 깎아지는 절벽처럼 딱 다른 이제 수치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명히 지역적인 어떤 누군가의 그 의사가 개입이 돼서 어떤 지역을 특정한 어떤 그 값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정확하게 넣은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뭐, 강남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뭐, 좀 약간 또 보수적인 성향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거와는 별개로 서울 지역이면 똑
똑같이 12%가 저런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차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은 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틀린 부분은 교정을 좀 해주시죠. 아, 이 처음에 12%부터 보정을 해 나가는데 네. 하다 보니까 갑자기 특정 지역 대구나 부산을 가게 되면은 보정값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안 맞죠. 네. 그래서 추적을 해 보니까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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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라고 계속 시행착오를 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부산은 8%, 대구는 4%입니까? 네네. 그렇게 보정값을 딱 맞는 그렇게 최적 보정값을 찾아낸 거죠. 네. 최적 보정값을 조슈아님이 찾아내게 되니까 네.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는 앞에서 이미 어떤 확신을 가졌는 거 하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뭔가 통계적 관리에 의해서 뭔가가 개입된 보정값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각 지역에 맞는 보정값이 적용되더라. 네, 찾아낸 겁니다. 보정값을. 그러니까 네. 대구가 있는데 대구 바로 옆에 창녕이 붙어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창녕 사람들하고 대구 사람들이 일일생할 것인데도 네. 창녕 보정값하고 대구 보정값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성향도 비슷하겠죠. 아. 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신 결론이 네. 누군가가 네. 통계적 개입을 통해가지고 특정 지역에 맞는 어떤 값을 부여했다. 공통적으로 그 지역의 서울 심지어는 그 지역의 진보적인 아니면은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이 관계없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그 구역 주소지를 봤을 때 그 큰 구역 내에서는 완전 동일합니다. 서울, 네. 인천, 네. 경기, 대전 부산, 경남, 울산이 다 보정값이 달랐다는 거죠. 네네. 서울이 12%였습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믿기는데 여러분이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네. 올려보시죠. 네네. 올려가지고 그냥 보여주시죠. 이게 네네. 뭐. 이게 사람들이 보여줘야지. 예, 직접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TV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수진영 뭐 아니면 뭐 진보진영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 직접 검증할 수 있을 때는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것이 이것이 예, 주인의 어떤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2%가 계속된다는 것은 서울 지역의 네. 여당 야당 후보들이 네. 드러내는 특징이거든요. 예, 이 지역은 또 다르고요. 이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네. 특이하게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은 수치가 일정했습니다. 12%. 네, 12%입니다. 그 계속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네, 조금 줄일게. 이쪽은 네. 안 보여요. 조금 줄이셔가지고. 아, 이 부분은 그냥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일단 숨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보이니까요. 딱 바로 나오네. 네. 이제, 충북, 충남은 12%. 아, 충북, 충남은? 네. 여기 충북, 충남이 이제 12%입니다. 네. 쭉 내려가 보시죠. 물론 이렇게 보정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북, 전남 지역은 수치를 여러 가지를 넣어도 보정이 안 돼. 네. 그거는 일종의 그 랜덤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글쎄, 이게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어떠한 수치를 넣어도 보정이 안 됐다. 라는 의미는 조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예 아까 저 뭐고 전남, 전북, 광주는 보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었잖아요. 그건 그렇긴 하죠. 네. 보정할 필요가 없는데다 보정값을 넣으니까 더 왜곡이 생기겠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전남, 전북, 광주는 이미 20대 총선하고 같이 표준 오차 범위 내 모든 것이 다 분포가 되어 있을 게 보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다음 그러니까 전남 호남 지역은 원래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크게 뭐 보정할 필요는 아예 없었습니다. 예. 보정은 그냥. 그다음 계속 넘어가 보시죠. 이게 마지막이고요. 제주까지 해서 마지막인데. 이제 대체로 12 제주가 몇 프로였습니까? 제주도 이제 12%고요. 12%.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혀 버립니다. 자. 이제서 이제 예, 여기서 막혀요. 여러분 보정값까지 찾았는데 네.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죠. 보정값까지 온 것만 하도 찾아낸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네.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도약입니다. 조슈아 이 우리 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기여하신 이번에 총선 의혹을 파헤치는데 기여하신 큰 기여가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정값을 찾아낸 거. 네. 지역별 특화된 보정값을 찾아낸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보정값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네. 보정값의 기원이죠. 예, 알아본 거죠. 예. 예. 그게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접근을 해본 겁니다. 이게 그 모든 것은 가정이고 조작이 됐다는 걸 가정했을 경우에 어떤 이제 공통점을 보이는가라는 거 봤을 때 정확하게도 그 관할 지역, 그 특정 선거구의 전체 통합 지역, 그러니까 뭐 일개 지역구가 아닌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경기면 경기, 그 똑같은 전체 지역구의 정확한 수치가 임의적으로 어떤 손을 댄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네. 손을 댄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네.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 이거는 지문과 같은 거라서. 지문과 같은 거. 예, 누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잡았다가 뭐 이제 뭐 범죄자가 이제 잡았다가 남, 이게 이 핑거프린트가 남는 것처럼 이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10년, 20년, 30년이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되어서 박제되어서 이건 보관될 수밖에 없는 수치.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이 진실을 가릴 수가 없을 거다. 네, 못 가리... 왜 그런 거 아니까? 아니, 이걸 지워버리면 국민들이 뭐 난리가 나죠. 그냥 밝혀진 것이니까 국민들이 드러낸 것이 그냥 숫자로 다 드러난 거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심층 분석 단계가 남았네. 그러면 그게 네. 왜 탄생했느냐? 이 다음 단계. 예, 다음 단계 해보죠. 어렵습니다. 예.